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그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라. 베드로후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장 18절 제일 마지막 장이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제는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즉 은혜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안에서의 성장. 예. 이를 우리는 복음적 성장, 영적 성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영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자동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에 가기를 원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잘 찾아가는 거. 사람들에게 내가 잘 찾아갔다고 얘기해 주는 거. 그러세요,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하세요? 운전하면서? 잘 도착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갔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베스트 드라이버인지 사람들이 알 거야. 그런 거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무슨 생각해요? 네,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 길눈이 좀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딱 한 가지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길 잘 찾아야 될 텐데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죠. 목표는 뭐예요? 길 잘못 뜨지 않아야 되겠다. 한번 길 잘못 들면 한번 돌아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길 잘못 들지 말아야 돼.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어도 좀 길 찾는데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갑자기 그 중국 교통부 장관 이름이 나오면 당황해요. 옴라이뚱. 그래가지고 왜냐면 가다 보면 다시 그 자리 또 그 자리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유럽에 처음 방문한다는 미국의 제 친구 목사님이 어디죠? 이태리 하고 거기를 갔다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쭉 하는데 거기에 그 저기 뭐예요 돈 받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넣고 갔더니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다시 해가지고 또 돈 받는 데로 데리고 그래서 또 돈을 넣고 또 가니까 다시 돌아서 세 번 돈을 냈대요. 그 잔돈에 열받았대요. 잔돈에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여행 안 하고 집에 갈 거야. 화가 나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공사 중이면 그거 좀 어디로 가는지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옴라이퉁 U자가 나오면 되게 기분 좋죠. 그래 여기로 가다가 또 길이 끊어져요. 그게 표시가 안 보여. 어떻게 해야지. 전부 다 다른 차를 보면 다른 차도 저를 보고 있어요.
내가 가면 따라가야지. 즉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왜냐하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베드로후서의 목표예요. 베드로후서의 목표. 거짓 가르침이란 그릇된 길이란 뭐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그대로 축복대로 되기를 원해.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서 멋진 리더가 되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일을 네가 하게 되기를 바래. 그렇게 될 거야. 어려움은 이겨내고 시험도 극복해낼 거야. 예?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보면서 이겨낼 거야. 말 그대로 돼. 그러니까 아멘. 그대로 될 거야. 이게 능력이에요. 예. 예. 아,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래? 나 지금 시동 걸까? 이게 능력이에요. 나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잘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개면적어하고 조금 멋쓱해하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얘기하라 그러면 말로만 하는 거를 뭐하러 해? 그러면서 머쓱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 10유로짜리만 딱 들어가 있어도 10번 하면 얼마 되지? 100유로 되겠네. 천박하다고요? 아니죠. 제가 쉽게 예를 들었을 뿐이죠. 네. 아, 오늘은 여러분 점심에 뭐가 땡기세요? 매콤한 거요. 네, 매콤한 거 땡기는데 그랬더니 그래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기 시작했어. 마침 재료 다 있네. 오래 오케이 오늘 점심 매콤한 거야. 말을 못하겠어 무서워서. 말만 하면 막 해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런 좋은 생각과 좋은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준비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알파고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자녀에게 일어날 일을 수없이 창세전부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와 모든 버그를 다 잡고 오류를 다 잡아서 그 다음 단계까지 수 없는 버전업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리콜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류를 다시 시정하고 그래서 정말 완전하게 해나갈 거라고요.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네. 너무나 잘 준비된 최고의 연주회처럼 말이죠. 예, 이 일반 아마추어들이 가서 실망할 일이란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아마 감격 푸어.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일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야. 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고 하면은 돼버려. 그런 거예요. 네. 실행력이 높은 사람, 약속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는요, 지나가는 말만 해도 실천이야. 네. 그렇잖아요. 이게 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립서비스야.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런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며 사사기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기도할게요. 근데 그 말한 사람도 믿지 않고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 사람도 믿지 않아요. 기도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는 말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거짓말장이들, 거짓 가르침이에요. 복음이란 뭔가 십자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뭔데? 상징이야. 메타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 옛날에 독일의 팝 가수 중에 기도? 누구였죠? 기도였나요? 기도, 핫 오일립.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도 맞아요? 예. 너희를 사랑해. 마이클 잭슨도 무대에 있으면 I love you. 예. 진짜 사랑해요? 아, 말로만 그러죠. 팬이니까. 예. 스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팬들도 사랑해요. 물론 뭐 천마리 학을 접어보내기도 하고 그런 극성 팬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생각뿐이죠. 그 느낌이 좋은 거죠. 어, 느낌 아니까. 아, 죄송해요. 옛날 얘기해서. 여러분, 복음이란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뿐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지만 안 왔잖아. 그러니까 꼭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예수님 다시 온다 생각하고 소망 중에 살라 뭐 그런 일. 그 힘이 있어요? 세상에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런 거 만 개 모아봐야 내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걱정 하나 덜어주지 못해.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 갖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해하고 멀어져 가버리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것은 말뿐이야.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리고 능력은 없는 거야. 결국은 눈을 떠봐. 비정한 세상, 네가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성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고 네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게 그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수영을 해도요 25m를 가려면 배워야 돼요. 해운대 앞에서 태어났다고 25m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지 힘들어요. 계엄하느라고 옆에다가 물창고 다 치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홈스쿨링하면 에디슨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거짓말들, 거기에서 미혹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형님이 온유하고 너무나 인자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서리빨이 좀 쓰네요.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강력 워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장이들은 어떤 미끼를 내세우냐면 첫째, 에덴 동산의 뱀처럼 자유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신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게 해서 멍에를 씌우려 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다고. 그래서 예, 그런 이들은 종교개혁도 그렇게 내세웁니다. 종교개혁이란 인간을 교회의 권위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예, 개혁의 움직임이었다고. 천만에 틀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자기들은 개혁자가 아닙니다. 그냥 물이 차서 넘치는 그 순간에 있었던 존재일 뿐이죠. 종교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되돌려준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부터 자유케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속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야말로 종교 자유라는 게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예요.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의 자유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의 그 미끼는 뭐냐면요, 현실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현실을 사랑하고 고아와 빈민과 소외된 자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불의를 개선하고 그러면서 예, 현실과 세상을 사랑한다고. 성경하고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성경에서 따오고 그 다음에 왜곡도 거기서 살짝 비틀어내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참말이 있어야 거짓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편에 붙어 사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거짓 가르침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되기 쉬워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자, 사랑의 실천, 현실을 바꾸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나와,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찾아가. 그러니까 세상을 찾아가니까 현실을 바꾸게 된 게 아니라 믿음만 잃어버렸어요. 그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어요? 아, 현실을 사랑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뭘 했는데요? 비판했지, 비판. 그렇죠? 비판밖에 한 게 없어요, 비판밖에. 세상이 모양이야 하는 비판밖에 한 것도 없고, 그 대신에 영성은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렸어요. 그게 거짓말에 미혹된 거예요. 현실을 사랑한다고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잃어버렸어. 오늘날이 이 모양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럴듯하죠. 소원대로 됐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다고. 신앙은 내세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교훈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약속은 지연되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세요? 네? 그건 마치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꼭 지어야 맛이 아니야. 그리고 절반 짓고 안 짓는 거예요. 왜 안 짓으세요? 나머지는 소망이야. 여러분 그런 건축회사는 만나지 마세요. 예. 나머지는 소망이지. 미완성이 아름답잖아. 꼭 지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 왜 이렇게 강박관념 속에 살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아이 세상에.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너를 낳아서 키운다는 걸 보는 것만으로 참 즐거워. 자기 친부모인지 확인해. 예.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하고 고통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도 함께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가는 게 부모지. 사랑은 실체이지. 그렇죠. 세 번째로 이 거짓말의 미끼는 뭐냐면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예요. 예. 예언도 자유롭게 신앙체험도 각자의 경험대로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그게 사사기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그만이에요. 타치하지 말라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구속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구속사를.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사의 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로테파덴이 딱 끊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사사로운 심리적인 종교를 만들어갈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교주가 돼서 끝없는 자기 얘기만 할 거예요. 오늘은 이게 힘들고요. 내일은 뭐가 시험이 됐고요. 그 다음날은 누구 때문에 마음의 광야를 경험했고요. 끝없는 얘기를 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하고 살 뿐이에요. 거룩한 목적도 성취의 부담도 없어요. 영적 싸움 그게 뭐죠? 영적 싸움 그런 거 없어요. 이를 고등학생에 비유한다면 졸업시험이 없는 고등학생, 그리고 학교에 꼭 갈 필요가 없는 고등학생,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 없는 고등학생이에요. 너무 좋을까요? 자유란다 얘들아. 완전 자유. 그리고 곧 망할 거예요. 장담하지만 모두가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 장인들에 의해서 주의 교회가 복음이 간다면요, 복음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살던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복음은 몰락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되이 세워진 게 될 겁니다. 다시 사사기의 종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종교가 될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하겠지만 마피아 영화 대부에 나오는 대부식을 거행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사이에 아멘을 하는 그 대부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반대파를 숙정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죠. 마치 그와 같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물질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복음의 종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 그러며 또 하나는 육체에 대한 음란과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름 아래 복음을 좋은 행동으로 축소시키는 수많은 구호와 자선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로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계속 보고 있으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말거든요. 정말 보이는 세상을 바꾸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끝까지 해야 될 텐데 하다가 말아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수없이 본 것, 물론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눈에 띄는 것은요, 우물을 파고 설치해놓고 더 이상 돌보지 않는 우물이에요. 우물이 그냥 땅 파는 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로 해가지고 석유 시추하듯이 굉장히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는데 몇천만 원씩 들어요. 그거 우물 하나를, 예, 물이 없는 지역에 깊이 파잖아요. 예, 깊이 파면요, 사하라 사막에도 물이 나와요. 깊이만 판다면. 예, 그래서 그만큼 물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팔려면 장비와 비용이 들죠. 예, 그래서 숨 넘어가게, 예, 모금을 하고 해가지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돌보잖아요. 왜냐하면 돌보는 비용이 또 계속 들고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헌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현지인들에게 적당히 하고 맡겨버려요? 누가 그 책임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리고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그래서 버려진 우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저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물으신다면 잘 지어지고 그리고 학생도 없고 돌보지 않는 학교들을 봤다고 말하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의 선입견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예, 수많은 단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물질을 쏟아부었는데 대부분은 자신들이 이를 통해서 얻는 반사이익에 대한 알리바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일 거예요. 왜 돌보지 않는 거죠? 예, 그들은 비전을 내세우는 비저너리이고 또 구호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이고 그러면서 왜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마치 자기 자식에게 밥을 하고 공부를 봐주고 또 축복해줘야 되고 그런데 너만 내 자식이 아니라 세상에는 너보다 훨씬 어려운 수많은 아이들이 있단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 부모와 같아요. 놀러 갈 거예요, 분명히. 놀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정말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명분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실천이란 명분일 뿐 사실은 그 안에는 물질의 숭배가 물질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저는 선교가 그러한 구호로 방향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의 계보. 예. 슈탄바움 델리게. 아까는 genealogy of lies 그렇게 썼던데. 예. 거짓의 계보학이죠. 이 거짓말 장애들은 베드로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계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시작한 뒤로부터 말씀을 비트는 거짓말쟁이들은 계속 따라붙은 거예요. 그림자처럼. 예.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의 뱀이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살짝 비틀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예. 다 먹되 요거만 먹지 마라 그랬더니 예. 다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살짝살짝 비틀면서 그래?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예.
이 거짓말 장인들의 정체를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에게 2장 4절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 그게 누굴까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즉, 예, 불순종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는다. 이게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의 하나의 그 모형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 죄의 발생사를 짐작할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의로움을 가장하면서 사실은 불순종과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메신저. 바로 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오늘날에도 그 네피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노아의 때에는 뭐예요? 네, 불신앙과 반역이죠. 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지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한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현실을 사랑했습니다.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투자하고 굉장한 현실, 지독한 현실주의가 노아의 때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척하는 거예요. 예. 그 노아의 때를 오늘 성경은 옛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세상, 예. 지나간 세상. 하나님은 그 옛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 계보는 또 누가 이어요? 소돔과 고모라. 예. 소돔과 고모라를 읽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무법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저버린 이들이에요.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원망하게 되겠죠. 무슨 일이 안 되면 서로서로 원망하게 됐죠. 모든 것이 밖에서 문제가 있는 거겠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음란한 행실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예, 이 폼페이 최후의 날 화산에 묻혔다가 다시 복원된 폼페이에 가보면 예, 집집마다 그 앞에 돌로 이런 벽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성연애 그림들이 그렇게 많죠. 소돔과 고모라는 예, 동성연애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와서 사람들이 동네 건달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러죠. 예,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예, 나그네가 왔는데 남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즐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번영의 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요.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곳이 예, 소알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령이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계보는 거기에서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옷을 입고 그 거짓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주관하는 일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비방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비방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할래요? 나는 비방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화장실 낙서와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했어요. 즉 예수님을 그들은 약간씩 왜곡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은 너무 쉽게 왜곡하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트랜스폼 됐다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봤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뭐라 그래요? 쏜 거짓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산에 갔는데 이렇게 변화되고 옆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네. 거짓말. 베드로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꾸며낸 이야기. 그들의 죄는 비방과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돌하였다고 그래요.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자신 있게 비방했다고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속임수와 음탕한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슬그머니 유혹하고 자기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당돌하고 당당했다고 말해요. 오늘 적그리스도들은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모든 소셜미디어에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에게는 육두문자 막 써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인기를 얻고 좋아요를 얻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죠. 어차피 그들은 어차피 멸망할 자들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있지 않아요. 멸망해 가면서 물고 먹으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발람과 같습니다. 언론에서 비난하는 기사를 쓰는, 근거 없는 비난하는 기사를 쓰는 것의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그 배후에는 돈이 있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가 불의의 삯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불의의 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자한 우리 베드로 형님이 오늘은 레이저 나오죠.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라. 레이저 나옵니다. 그들을 흠 있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점과 흠이 있다고요. 우리는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 그 베드로가 그들에게는 거짓말쟁이들에게는 점과 흠이 있다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양과 염소가 뭔가 하자가 있는 것과 같아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비방하고 반역의 정신으로 물들이고 무너지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나부터 사랑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거짓말쟁이를 사랑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인질범을 사랑할 수는 없죠. 인질범은 사살해야 되죠. 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느냐고요? 생명을 해치는 자를 그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력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거짓들을 세 가지 메타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른 샘, 같이 읽을까요? 마른 샘, 밀려가는 안개, 예비된 어둠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마른 샘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게 있다면 우물을 찾았는데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인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럽죠. 예레미야는 이를 빗대어서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 유다, 선택된 백성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수가 없는 거야. 그들이 판 우물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러면 물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웅덩이가 터져버려서 물이 다 흩어져서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라고 예레미야에서 2장 13절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역시 비전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말하는데 실행계획이 없어요. 당연하죠. 언젠가는 발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실행계획이 있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집을 짓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고 청사진을 크게 걸었는데 사실은요,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본금 빼고 어딘가 팔아서 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기꾼이지. 그리고 겉으로는 비전을 내세워요. 비저너리라고 말해요. 예. 제가 청년 비저너리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세계를 돌아다녀요. 제가 만나서 물었어요. 너 왜 돌아다니니?
누가 너를 돌아다니라고 하든 돌아다니는 비저너리 왜 그 자리에서 같이 안, 그 자리에서 앉아서 거기서 왜 살지 못하고 왜 돌아다니니?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비저너리고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멋지대요. 왜 돌아다녀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시골의사 박아무개라는 책을 샀어요. 저는 시골의사인 줄 알고 샀더니 시골의사 아니에요. 시골 출신이지. 도시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청년 집회하고 다녀요. 정치인 같아요. 그 제가 한 세 페이지 읽다가 버렸어요. 시골의사가 아닌데 왜 시골의사라고 말해요? 예.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은데 왜 비저너리라고 말해요? 그런 비전은 생명이 담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우물을 파놓고 관리하지 않는 우물 같아요. 구호하지 않는 구호단체, 선교지에 머무르지 않는 선교사, 복음을 심지 않는 목회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 마른 우물과 같고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메마른 이야기들만이 끝없이 있을 뿐 실행 계획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거래요, 좋은 거래요. 네. 어느 시인이 말합니다. 봄이란 과연 있긴 한 것일까? 아직은 겨울이지 싶을 때 봄이고 아직은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인 봄. 너무나 힘들게 더디게 왔다가 너무나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봄.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란 것이 있었을까? 지난주에 이런 생각하신 분은 지금 공감이 팍팍 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그 시인에게. 제가 메일 주소 알면 하나 써주고 싶어요. 성장과 열매를 진짜로 바라는 모든 생명에게는 봄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과수원 농부에게 물어보세요. 예, 봄이 너무 짧죠? 아, 봄이 봄 같지 않죠? 그러면 과수원 농부가 뭐라 할까요? 뭔 소리대? 뭐라 카노 지금? 그런 거죠. 예. 봄이 얼마나 나에게는 길었는데 나에게 봄이란 온도계가 아니야. 나에게 봄이란 세상 인심이 아니야. 나에게 봄이란 온실이 아니야.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가장 중요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계절, 그게 봄이야. 그런 거죠.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긴 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에는요 말을 놔버린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메타포는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들이 약속한 자유예요. 예수 믿고 자유하다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자유가 있는 거야. 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꼭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왜 성경 말씀대로만 해야 돼? 다 누구나 믿음은 있기 마련이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사사기의 종교예요. 책임과 구속력이 없는데 누가 끝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무데도 약속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왜 끝까지 하겠느냐고요. 왜 끝까지요? 네. 그냥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밀려가는 안개로 얘기하고 있어요. 안개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잖아요. 네? 자유롭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그 안개가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을 못 이기고 밀려가는 거예요. 네.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유가 아니라 무력한 거고 무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말 교사들은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 대신에 편안한 영성, 요가와 같은 편안한 종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멜로드라마 주말 연속극처럼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연애만 하는 재벌이세. 여러분 그건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런 것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들의 소원대로 봄날은 간다. 봄날은 없을 거예요. 밀려가는 안개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에게는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들어가라. 베드로 사도는 그 거짓과 반역에 대한 대답으로서 2장 5절과 7절에서 의의를 전파하던 노아 그리고 의로운 롯을 제시하고 있어요. 노아와 롯은 반역하는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냥 주문만 외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그 자신도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다. 기도하듯이 걷고 걷듯이 기도하면서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무슨 유익이 있었냐면 주님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성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로만 구하지 않고 평안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배를 지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 사람을 성경학자라고 불러서 좋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노아는 왜 배만 지었느냐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배만 지었느냐요? 노아한테 왜 그래요? 놓아주세요. 그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얼마나 심령이 상했겠습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야. 약속이니까 하는 거야.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과의 의리 때문이에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 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실 때에 제가 다시 원망하지 않고 주님 변호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주님과의 개인적인 의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세상 인심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겨울이냐 여름이냐 때문도 아니에요. 독일이냐 한국이냐의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도 물론이지만 바울에게도 매료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언행을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그가 쓴 그에 대해서 쓴 모든 책을 찾아봤어요. 모든 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으면 찾아보고 수도 없이 많으니까 제가 다 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다 찾아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흔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수없이 보게 됐어요. 아, 이거는 그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혹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 그 예수님을 그가 그렇게 느꼈겠구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구나.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복음 사역하면서 MBTI가 두 개나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결정장애가 있고 누가 봐도 국제적인 내성적인 제가 외향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결단과 행함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복음 안에 있으니까 결정을 빨리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나의 이해관계냐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정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무슨 좀 심란하거나 내가 귀찮은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상황도 이렇고 피곤하고 그런데 뭐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훨씬 좋아요. 제가 남자반, 제자반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종종 피곤하고 졸린 얼굴들을 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회복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육체적인 게 회복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반역자들보다 죄질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를 비방하기 때문이죠. 무조건 비방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일곱 귀신이 들려가서 더 악하게 된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성품 안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갑니다. 예. 비방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세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결승점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그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음심이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이라면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집을 짓기 시작해서 짓다가 말아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네. 거룩한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주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거예요. 편한 길 대신에 주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고 마음의 결단은 열매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음에 먹은 대로 실행해내는 놀라운 리더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 밀려가는 안개처럼 물 없는 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네피림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범죄한 천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옛 세상, 노아의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과 무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허상인 것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실행 계획도 없는 비전어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은 해로워도 주님과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일터와 믿음의 기업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아들, 딸을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